코로나 사태 직후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두산그룹이 약 2년 만에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기간보다 앞당겨 조기 졸업한 건데요. 다만 두산그룹이 재기를 위해 미래 신사업 확보에 전력 투구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산그룹이 드디어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앞서 두산그룹과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른 채권단 관리 체계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3월 두산이 산업은행에 긴급 자금을 요청한 지 23개월 만입니다. 앞서 두산은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 자회사 두산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 부담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실적이 곤두박질치며 위기를 키웠습니다. 이에 두산은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3조 원이 넘는 긴급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이후 두산은 채권단 요구에 따라 자산 매각부터 자본 확충 등을 바탕으로 한 자구안을 수립해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은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타워, 두산솔루스, 두산건설 등을 적극 매각하면서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 1년여를 앞당겨 채권단 관리에서 조기 탈출했습니다. 두산이 뼈를 깎는 자구안을 통해 구조조정에서 벗어났지만 완전한 재기를 위해서는 신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확실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간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핵심 계열사가 줄어든 만큼 이를 재확보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실제 한때 20개가 넘었던 두산 계열사는 구조조정 이후 10개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두산은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 두산퓨어셀의 수소사업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미래형 사업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룹이 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상용화부터 본격적인 수익 창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당분간 재무 부담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조기 졸업에 대해 두산그룹 관계자는 전체 임직원 노력으로 단기간 내 채권단 체제를 종료해 뜻깊다면서 개선된 재무구조와 가스터빈, 풍력과 같은 성장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두산은 최근 국내 1위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인 테스나 인수를 추진하는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신사업 투자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